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8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 복지시설 225개소에 실내 공기 스마트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강서구가 오는 9월 3일까지 강서 맞춤형 스마트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강서구가 선선한 가을맞이 영화 기행, 예술로 만나는 힐링 시네마 수강생을 8월 13일부터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복지관 등 어르신 복지시설 225개소에 실내 공기 스마트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실내 공기 스마트 측정기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하일 때는 파란불, 1000에서 2000ppm일 때는 주황불, 2000ppm 이상일 때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주황불과 빨간불이 들어오면 즉시 실내 환기를 하고 인원 조정 등을 통해 공기질 개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강서구는 측정기를 어르신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감염 예방 효과 등을 살펴 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오는 9월 3일까지 강서 맞춤형 스마트 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이며 스마트팜, 퍼스널 모빌리티, 기타 중 하나를 택해 제안하면 됩니다. 구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 기업,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제안하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스마트 도시과와 관련 부서에서 창의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상금이 수여됩니다. 기타 이번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스마트 도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선선한 가을맞이 영화 기행, 예술로 만나는 힐링 시네마 수강생을 8월 13일부터 모집합니다. 예술로 만나는 힐링 시네마 강좌는 주 1회씩 모두 4회로 진행되며 스피치온 박희정 대표와 함께하는 스피치를 통한 자신감 찾기, 그림으로 치유받기 등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영화로 힐링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좌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 교육 수강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소년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방송할 수 있는 청소년 크리에이터 전용 공간 청다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립 강서 청소년회관 3층에 마련된 청다방은 영상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음향, 조명 등 방송에 필요한 장비와 편집 장비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강서 청소년회관 회원 등록 후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팀당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스튜디오는 5명, 편집실은 2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번에 마련된 청다방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다방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 청소년회관 청소년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